100m 11초 2 뛴다고? 어, 제가 저 육상 선수였죠. 와, 더 빠르다. 진짜 빠르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초 2 뛰어도요. 저는 100m 선수고 못 했었어요. 저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저는 200m, 400m 선수였어요. 우리 학교에 이미 10초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그 못 했, 고등학교 때 10초대라는 걸 직접 보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도 운동이 능력이 운동이 재능이다라는 걸 완벽하게 이제 자연의 섭리에 따르게 된 게 여자 선수가 나보다 빠른 선수 봤을 때 200m인데 제가 23초 뛰거든요. 근데 22점 몇 뛰더라고요. 흑인 이제 주대에 나가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어 시대에 나가다가 주대에 이제 뉴저지 주대에 나가면 있어요. 딱 요 투정이래요. 딱 이러고 있어요, 여성들이. 딱 이러고. 내게 머리 딱 만지고. 이러다 뛰잖아요? 와, 멀리서 봐도 그렇게 빠르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딱 이제 알았죠. 아! 이건 자연의 섭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편하게 운동을 했죠. 미국 공권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미국 공권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응, 맞아. 근데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 거에 진짜 저는 진짜 했어요. 너무 분해서 뉴스에서 한국에서? 네, 한국에 뉴스 봤는데 술 취한 20대 이 새끼 양아치 새끼들이 경찰차에 올라가지고 막 방방 뛰는 사건이 있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이 공권력에 설명해 드리면 진짜 멋있어요. 일단 어떤 걸 쓰고 다니냐면 무조건 아가! 너, 아빠, 오빠 안경 없냐? 선글라스? 이거, 이런 거 딱 쓰고 다녀요. 진짜. 아, 진짜예요. 딱 와가지고, 항상 총에다가 손대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고속도로, 그, 제한속도. 근데 걔는 숨어있다가, 삐용, 삐용 해요. 그럼 무조건, hey, pull over. Pull over your car. 이래요. 그럼 딱 pull over 하면은, 백미러에서 보면은, 경찰 이러고 올라와요. 진짜 이러고 올라와요. 그리고 창문을 뚝뚝 두드려요. 그러면 내려야 되거든요. Hands on your wheel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올리라고. 이거 떼는 순간 바로 그냥 빵. 진짜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그리고 30분 동안 대기시켜놔요. 안 와. 백업 불러요. 왜냐면 경찰차가 이제 그 사건이 많았어요. 경찰차가 이렇게 혼자서 똑똑하는 순간 총 쏘고 도망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백업을 불러요. 그러면은 한 30분 기다리면 또 오잖아요. 삐응삐응 차 두 개예요. 그러면은 한쪽은 좌측에서 한쪽은 우측에서 딱 와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왼쪽에서 막 청문 내려 이러고 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고 있어서 면허증 주고 이러고 얼굴 딱 주고 딱 그래요. 공권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게다가 미국 법은 이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이제 연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옷깃 하나라도 건드렸다. 그때부터 정당방위 폭행이 가능해요. 폭행이 아니고 이제 이 구타. 근데 옛날에 경찰한테 요거 날리고 도망가는 유행성이 이게 되게 유명했어요. 미친 또라이들이에요. 가가지고 이게 되게 위험하잖아. 경찰이 이렇게 혼자 걸어가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칼 이게 뭐야 손을 뒤로 해. 일반인이 뒤로 해. 그러면 그쪽 놀라잖아요. 그거야. 그러면 경찰이 빡 돌아가지고 몽둥이로 그냥 막 막 후려 세려. 이게 엄청 아픈 봉이잖아요. 막 후려 세리고 그거 막 카메라 찍는 친구가 오 마이 갓 하면서 막 나가 쫓아오고 막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공권력은 미국처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무서워요. 그러시구나. 마랑님은 파워리프팅 가까운 봉인가 스트렝스 가까운 봉인가? 저는 파워리프팅 봉은 좀 아니에요. 파워리프트 보면 아시다시피 좀 체지방도 굉장히 많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냥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일 뿐이지 제가 지향하는 건 파워리프팅이에요. 근데 몸매 있는 파워리프터는 되게 싫어요. 왜냐면 전 잘 뛰어야 되니까 축구 좋아하니까. 저는 구기 종목 같은 거 잘 못 해가지고 그냥 레저 스포츠 이런 거 좋아해요. 스키 뭐. 아 저는 무릎이 나빠서 스키도 못 타요. 아 무릎이 나쁜데 어떻게 또 달리긴 잘하지? 정면으로 뛰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키 같은 건 갑자기 막 돌아갈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야지 이러면 괜찮은데 갑자기 확 하면은 이게 또 튕기고 그러더라고요. 다치면 큰일 나니까 이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키다리 형님네 가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또 바디빌딩 식으로 배우는 쪽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공적이었으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예, 감사드리고요.